질병과 인구 등락의 사이클. 7만 5천년 전 지구에는 대규모 화산 폭발이 있었다. 그로 인해 지구의 기온은 크게 떨어지고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면서 인류는 한때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된다. 당시 인구는 고작 2천 명 정도였다. 하지만 인류는 역경을 이겨냈고 만년 전부터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인구를 크게 늘려갈 수 있어서 기원 전후가 되면 세계 인구는 약 2억 명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나자 세계 인구는 3억 명 정도로 증가하고 또다시 1000년이 지나자 세계 인구는 무려 70억 명을 넘게 된다. 이렇게 보면 인류의 인구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증가되어 왔음을 알수 있다. 하지만 짧은 기간만을 놓고 보자면 말이 달라진다. 인구는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오르락 내리락을 주기적으로 반복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된다. 인구 급증. 두 번째, 인구 과밀화로 점차 내부 모순이 발생한다. 인구 정체. 세 번째, 질병, 전쟁, 기근이 닥친다. 인구 급감. 네 번째, 인구가 줄어들자 생활 공간이 넓어지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할수 있게 된다. 인구 증가. 이런 패턴은 동서양 모두 예외가 없었다. 특히 2번은 필연적으로 3번을 유발시켰다. 달리 말해, 인구 과밀은 늘상 질병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질병이 발생하면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면서 인류 문명을 수백 년 전의 상태로 단번에 되돌려놓곤 했었다. 그러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질병에 대한 내성을 훈장으로 얻게 되었고, 한때 무서웠던 전염병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낱 풍토병으로 전락하곤 했었다. 하지만 인류 문명들은 교류를 통해 꾸준히 영역을 넓혀갔기 때문에, 이런 적응 과정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문명의 전염병과 싸워야만 했고, 인구 증가, 정체, 감소라는 인구 등락 사이클을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여야만 했다. 19세기 초까지도 인류는 이런 등락 사이클에 무조건 순응해야 할 정도로 나약한 위치에 있었다. 인간이 정착 생활을 하면서 얻게 된 전염병. 첫 번째, 구석기인들의 건강 상태. 수렵 채집을 하던 구석기인들은 생각보다 영양 상태가 좋았고 또 건강했다. 고기, 과일, 해산물, 곡류 등등을 닥치는 대로 골고루 섭취했기 때문에 영양실조가 적었고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결핍으로 인한 질병이 적었다. 영양 상태가 좋았다는 것은 신석기인들의 체격과 비교를 해보면 명확해진다. 구석기인들의 경우 평균 신장이 남자는 175cm, 여자는 165cm 정도였다. 그런데 농사가 도입된 기원전 3000년경에는 남자는 160, 여자는 152 정도로 각각 15cm, 13cm 정도 줄어들게 된다. 괜히 요즘 구석기 다이어트 식단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구석기인들은 출산 시 사망률과 영아 사망률이 무척 높았지만, 근대 초기의 유럽인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18세기 프랑스 아이들 중 4분의 1이 첫돌이 되기 전에 죽었는데, 구석기인들의 아이들 역시 비슷한 비율로 사망했다. 평균 수명은 30-40세 정도였지만, 이 또한 19세기 초 유럽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 구석기인들도 근대 초기의 유럽인들처럼 전체 인구 10% 정도는 60세 이상까지 살았을 것이다. 즉, 인류는 정착 생활을 하고 문명을 고도로 발달시켜 왔지만, 그렇다고 건강 상태가 더 나아지고 평균 수명이 더 올라갔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2. 가축을 기르면서 얻게 된 질병. 농경을 시작하고 정착 사회를 형성하면서 인간은 예전에는 전혀 몰랐던 질병을 겪어야만 했다. 새로운 질병의 주범은 대부분 가축에서 얻어진 것이었다. 소, 천연두 결핵 디스테리아, 개, 홍역, 우역, 돼지, 인플루엔자, 말, 감기, 물소는 나병,
닭은 인플루엔자. 여기에 인간은 개화는 65종, 소화는 55종, 양과 염소화는 46종, 돼지화는 42종이나 되는 질병을 공유하게 되었다. 반면에 가축이 없었던 아메리카에서는 좀처럼 동물로부터 인간이 전염병을 옮는 경우는 없었다. 세 번째, 농경 생활을 하면서 얻게 된 질병. 인간은 농업을 시작하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뜻밖의 질병을 얻게 된다. 특히 관계시설의 발달로 인해 디스토마에 시달리게 되었다. 디스토마는 발육 과정을 통해 숙주를 받고 타는 대표적인 기생충인데, 유충 시절에는 가재나 물달팽이를 중간 숙주로 하여 살아가고, 성충이 되면 인간의 몸으로 침투하여 폐나 간으로 파고 들어가 살게 된다. 그런데 관계용수로는 달팽이에게 아주 좋은 서식지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 일하는 인간도 감염에 쉽게 노출되었던 것이다. 이런 디스토마는 관계시설에 의존해 살던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문명 시절부터 있었고, 오늘날에도 수천만 명이 이러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서아프리카에서는 숲을 벌목하고 화전농업을 하게 되자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모기의 서식지를 넓혀준 꼴이 되고 말았다. 인도에서는 농경지대가 인더스강에서 갠지스강으로 퍼져감에 따라 높은 기온과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 새로운 질병, 특히 말라리아에 시달리게 되었다. 중국에서도 인도와 양상은 비슷했다. 황하에서 양쯔강으로 농경시대가 퍼져감에 따라 역시 높은 기온과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 말라리아, 디스토마, 댕기열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는 인간의 분뇨를 비료로 쓰는 시비법이 발달하게 되는데, 시비법으로 인해 토지 단위 생산량은 급격히 증가하여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게 되었지만 기생충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20세기 초 90%의 중국 주민들이 회충, 요충, 편충 등의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었고, 1948년 전체 사망률의 4분의 1 정도가 인분을 통해 옮는 감염에 의한 것이었다.